쓴 붓은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원하죠. 근데 그 건강과 행복의 평화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뇌에서 느끼는 하나의 느낌입니다. 또그 느낌 또 감정으로 또 이렇게 변화가 되죠. 행복이라는 건그 감정입니다. 건강도 느낌이고 감정이죠. 그래서 건강과 행복과 평화는 뭘 먹느냐, 어떤 냄새를 맡느냐, 이런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얼마든지 건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정보를 들을까? 이것은 운명적인 게 아니고 이건 선택적인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식사 습관이 나쁘다. 또 여러 가지 담배라든지 술이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먹는다. 그 다음은 또 여러 가지 난좀 운동을 부족하게 하고 운동량이 아주 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수면이 너무 부족하다. 그 전부 다 먹는 거, 운동, 수면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이 건강과 관계됩니다. 또 그러하는 것이 또 행복하고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평화라는 거하고도 또 영향을 미치죠.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느끼는 인식이고 감정입니다.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상태죠. 그렇다면 그것이 정보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원인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건강이나 행복이나 평화는 운명적으로 또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만 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나 자신이 무엇을 볼까? 어떤 걸 들을 수 있는가도 결정할 수 있어요. 또 운동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다든지 의지해 산다면 우리 마음대로 건강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주 환경도 있지만 그 환경까지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건강도 행복이라는 것도 평화라는 것도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주 큽니다. 그것을 누가 이것이 어떤 정도의 기준은 이게 건강이고 이게 행복이 평화라는 사회적인 하나의 척도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난 건강해. 자기 스스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행복도 나 자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훌륭한 겁니다. 또 평화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강과 행복과 평화라는 것은 하나의 정보에 의해서 환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음식을 적당하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계획을 세워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식단을 짜듯이. 또 우리가 방송을 들을 때 어떤 방송을 들을까 선택하듯이. 자기에 대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의 힘이 있는 것이죠. 알고 실천할 때 그런 사람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고, 뇌의 주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솔라바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건강과 행복과 그런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그러한 능력을 아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성을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회복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각을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인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자기가 만들고, 그래서 내 건강이나 가정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겠죠.